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성북동 면옥이요. 뭐 먹으러 가요, 거기? 갈비찜. 갈비찜? 어?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 드라이브 코스에 핫한 갈비찜 맛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이곳의 위치는 부유층들이 모여있고 대사관 관저가 있는 성북동,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갈비찜 맛집 하면 보통 저희는 강남 면옥을 자주 갔었는데, 이곳의 갈비찜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차가 없으면 가기도 했는데 굳이 산중턱에 자리 잡은 이곳이 핫한 이유가 뭔지 여과없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주차장은 들어갈 때 유턴이 안 되는 1차선 도로라 조금 더 올라가 피턴을 해서 내려오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발렛 서비스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주차시간은 4시간에 2,000원입니다. 차를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찾아오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올라오는 마을버스는 있습니다만 나는 다리가 튼튼해서 걸어갈 거다 하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등산코스라 어몽길 대장님이 아닌 이상은 그 마음만 갖도록 하시는 게 육체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은 주말이어서 가족 단위의 손님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주말과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듯 하고요. 넓은 평수에 1,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은 많은 분들의 수영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 옆에는 유명한 빵 공장이 있는데 식사 후 들를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들어가기 전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에 기재해 놓으시면 번호가 몇 번인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스마트하게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경우 그냥 다른 곳 가서 먹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웨이팅이 길지 않아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입장을 했고요. 입장 번호가 뜨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장 전 QR코드나 방문자 명단을 적어주시면 자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메뉴입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 냉면 물가가 너무 상한가라 이 정도는 뭐 보통으로 느껴지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네요. 여기는 왕갈비찜이 양에 따라 나눠지는데 진선미 중 이뻐지고 싶어서 미를 시키고 후식 냉면이 있지만 그건 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보여드리기 위해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단품으로 시켜봤습니다. 회전율이 빠른 식당이라 바로 세팅이 되어지는데요. 배추김치, 석박지, 구생채, 양파 슬라이스 양념장, 그리고 온육수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맛을 돋궈주기 위해 육수 한 잔을 해줘야 되겠죠. 따뜻한 온육수에 은은한 육향이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그냥 육수 맛. 육수인데 진하지가 않다. 석박지는 셀프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딱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었는데요. 맵지 않고 아삭거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에 물 말아서 같이 먹으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곳의 배추김치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을 내는데요. 배추의 아삭거림은 물론 시원한 맛과 간의 배분이 감칠맛을 더해줘 완벽하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김치가 김치맛이지 뭐 다를 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먹어보면 여긴 진짜 맛집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양념장들도 하나하나씩 잘 정돈되어진 모습인데 깔끔하면서도 정갈하게 되어진 세팅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왕갈비찜인데요. 간장 양념 베이스의 전통 스타일의 갈비찜이었고요. 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사이도 없이 직원분이 오셔서 발굴 작업을 일일이 다 해주십니다. 어우 발음이 안 되네요. 깊게 잘 스며든 양념을 한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먹는 크기는 이렇게 셀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쫄깃탱탱함이 가위 끝에서부터 느껴졌는데 화면으로 느껴지시나요? 고기의 단면도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뭔가 오래 조리된 느낌이 아니었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되게 양념이 진해 보이는데 고기가 진짜 높아. 고기가 너무 탱글해서 혹시나 조금 질긴 거 아닌가 불안했었는데요. 이빨이 고기에 들어가는 순간 질긴 느낌보다는 탱글한 식감이 먼저 느껴졌으며 양념색이 엄청 짙어서 짤 것 같은 비주얼이었지만 색상에 비해 싱겁게 느껴질 정도의 은은한 양념이었습니다. 보통 갈비찜 드시면 고기가 질겨 이빨 사이에 끼기도 하는데 이곳의 갈비찜은 육질이 나뉘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돼지고기의 목심처럼 탱글한 식감이 무척 인상적이었고요. 강남면옥과 굳이 비교하자면 고기의 육질은 비슷하나 이곳의 양념이 조금 더 싱겁더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갈비찜 하면 우리가 아는 맛이기도 한데 제가 언급한 두 곳이 서울에서는 그나마 가장 맛의 실패가 없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특히나 뼈 부분에 붙어있는 하얀 막 부분이 맛이 기가 막혔는데 이 쫄깃함은 마치 족발 먹을 때 붙어있는 쫄깃한 부분의 식감과 비슷했습니다. 오메! 주문한 물냉면이 등장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비빔냉면도 나왔습니다. 냉면이 들까봐 일단은 앞치마를 했는데 포장 상태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선 물냉면은 계란과 절인 오이지 고기 고명 배가 들어가 있고요. 면은 함흥식의 질긴 녹말면을 사용하신 듯 했습니다. 비빔냉면 역시 들어가 있는 구성은 같았고요. 비빔 양념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이랑 배. 함흥냉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먹다가 보면 양념이 튈 수 있어서 이렇게 가위질을 했고요. 요리왕 백종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서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비빔 맛있다. 나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비빔 먹어. 여기 냉면 먹으러 와야 되겠다. 비빔냉면의 기본 양념장이 맵지도 않고 은은한 단맛을 감미료를 써서 낸 맛이 아닌 듯한데 뭘 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약간 슴슴한 갈비찜과 콜라보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이 들어가는 이 오이가 특이해. 오이를 절여가지고 오이 반찬으로 해도 돼. 고명이 남달라. 얇게 이 고기도 되게 맛있어. 고명 하나하나도 따로 엄청나게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 냉면에 넣어진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물냉면 차례입니다. 고미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육수는 약간 평양냉면과 함흥을 섞어놓은 듯한 심심함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평양냉면의 심심함보다는 약간의 간이 되어 있다라고 느낀 것 밑간이 되어 있는 오이가 신의 한 수로 작용했습니다. 따로 간을 안 해도 될 정도였고요. 아삭함과 쫄깃쫄깃한 면발, 은은한 육향의 육수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마치 노래방에서 화음 잘 맞는 친구와 노래를 부르는 느낌? 소고기 전문가 비빔냉면하고 물냉면 중에 어떤 걸 더 보내드릴까요? 비빔냉면. 메인 메뉴보다 여기는 비냉을 강추하고. 아 진짜? 볶음밥 두 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건강까지 생각하는 밥에 흑미밥을 내어주시네요. 갈비찜의 양념이 그닥 센 편이 아니라서 볶음밥은 약간 싱겁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 집의 냉면 비법 소스와 같이 먹으면 딱 간의 비율이 적당히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가 하도 맛있어가지고 이 집의 치트킨 김치와도 같이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입짧은 소고기 전문가는 이 집 냉면 육수에 취해 그릇까지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완냉을 했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비냉과 물냉, 왕갈비찜, 그리고 볶음밥까지 총 7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빵공장으로 직행을 했는데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약간 강릉의 테라로사가 오버랩되는 넓은 카페 느낌의 빵공장인데요. 와, 이곳이 연매출 100억의 신화를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옆에서 식사를 하시고 많이도 오신다고 하는데요. 이 근처에는 카페도 없고 주차시켜놓은 차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곳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아무런 정보 없이 와서 무슨 빵이 맛있는지는 모릅니다. 빵집에서 맛있는 빵 고르는 방법은 제일 비어 보이는 빵이나 제일 수량이 많은 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빵이 제일 많아 보이는군요. 생크림 팡도르라고 하는데 비주얼만 봐도 살이 찔 것 같습니다.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숙성된 빵을 사용해서 맛있다고 써있네요. 촬영 당시 날씨가 좋아서 밖에 자리한 테라스에서 먹었습니다. 뷰는 앞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었고요. 아, 저쪽에서 이곳을 보는 게 뷰포인트인지는 모르겠고요. 구름... 맛있어. 남양주보다 맛있어. 남양주보다 맛있어. 맛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드시고 난 후에는 강제적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비찜 전문점인 줄 알고 갔는데 냉면 전문점이어서 깜짝 놀란 성북면옥을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의 음식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갈하며 기성 조미료의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고급진 맛이 장점인 식당이라 어르신을 모시거나 가족 식사를 함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았으며 가격이 비싼 면은 있지만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맛과 정갈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드라이브 코스인 북악숙 하이웨이도 지금철에 돌아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